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면 장비를 철수하도록 합니다. 메인 판넬에서 상부 하부 스위치가 상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모컨 또는 수동 조작을 통해 탑승함을 지면에 안착시킵니다. 보조 가이드를 접고 탑승함을 정위치로 회전합니다. 작업 현장을 정리하고 붐을 상승시킵니다. 턴테이블을 조작하여 붐이 지지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십시오. 붐을 인입한 후 서서히 하강시켜 붐을 지지대에 안착하십시오. 메인 판넬에서 상부 하부 스위치를 하부로 전환합니다.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밀어넣고 메인 판넬 전원을 끄는 후 클러치를 밟은 다음 PTO 스위치를 꺼주십시오. 아웃트리거가 덜 접힌 상태로 주행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운행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PTO 스위치를 OFF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클러치를 끝까지 밟고 PTO 스위치를 꺼주십시오. 절대로 PTO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로 주행하면 안 됩니다. 비상 펌프 스위치는 작업 도중 차량 엔진 시동 불가, PTO 작동 불가, 메인 펌프 고장 시 사용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좌측으로 돌려 비상 펌프 스위치 조작을 가능케 합니다. 비상 펌프 스위치를 온하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상부 하부 스위치가 상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동 조작 레버를 사용하여 붐을 지지대에 안착시킵니다. 상부 하부 스위치를 하부로 전환합니다. 평상시처럼 아웃트리거를 철수합니다. 비상 펌프의 사용은 반드시 비상시에만 사용하십시오. 메인 동력인 PTO와 동시 작동은 절대 불가하며 장시간 사용 시 화재 위험이 있으며 매우 위험합니다. 비상 펌프 작동은 20분 사용, 30분 휴식 주기로 작동시켜 주십시오. 상기값은 정상 동작 시 사용 조건입니다. 비정상 부하 시 동작 시간은 줄어듭니다. 비상 펌프 동작은 장비의 주 사용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장비 철수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압 유온도 25도씨 이상 시 작동이 원활하며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